자, 우리가 가구를 만들다 보면은 손잡이를 부착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. 손잡이 부착할 때는 손잡이 구멍이 하나짜리인 손잡이가 있고 간격이 나사를 두 개를 꼽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습니다. 보통 32의 배수 체계로 손잡이가 되어 있는데 양쪽 간격이 32, 64, 96, 그다음에 32 배수 체계로 있거나 그 사이에 또 좀 정확한 규격 사이즈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손잡이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손잡이 표시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첫 번째, 판에 대각선을 그어서 맞닿는 부분이 이 판의 중앙부, 센터에 오는 하나짜리 손잡이를 다는 방법이고요. 손잡이 간격이 두 개일 때는 이 간격 두 개에서부터 아래쪽 간격까지 해서 대각선을 긋고요. 또 반대쪽으로 대각선을 그어서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면 맞닿는 부분이 손잡이 간격에 맞는 중앙 위치가 되겠습니다. 근데 이 한 서로 앞판에 손잡이 두 개를 달 경우에는 우리가 이 중앙선을 찾아야 되고 시작점에서부터 또 손잡이 간격까지 다 표시를 해야지 손잡이 구멍을 달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서랍 한판에 서랍이 크고 작은 것들이 있을 때는 이거를 일일이 계산하셔가지고 정확히 표시하셔야지 손잡이를 두 개째를 달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 설명드릴 지그는 이렇게 생긴 지그입니다. 보시면은 두 평행선 상의 가운데 있는 판의 맨 중간점은 이 판이 평행선이 좁아지던 넓어지던 간에 항상 똑같이 중앙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. 똑같은 원리로 두 평행선 상에 세로선이 두 개가 있고 여기 중앙선들 중앙선에 맞춰가지고 구멍을 또 넣습니다. 이 구멍은 손잡이의 간격입니다. 맨 가운데 빨간 게 하나짜리 그 다음에 32의 배수 체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배수 체계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손잡이들의 간격들이 각각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구멍이 뚫려 있고요. 자,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맨 가운데 점이면은 좁아져도 판이 넓어져도 똑같이 항상 가운데 정렬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줄자를 붙여놨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판재에다가 부착을 할 경우에 이렇게 결합을 하고 묶음 줄자를 양쪽에 같은 숫자에 맞춰가지고 고정을 하시면은 고정하면은 항상 가운데가 여기 보이는 이 선이 항상 이 서랍판의 가운데 선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하나짜리구나 두 개짜리 구멍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손잡이를 두 개 뚫어야 된다 그러면은 자, 아래쪽하고 위쪽의 철자 위치가 같습니다. 그래서 아래쪽을 일정 간격에 맞춰가지고 고정하신 다음에 수치를 여기 아래쪽에 줄자에 맞춰서 두 개 뚫으시고 반대쪽으로 이동해서는 위쪽에 철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까 아래쪽하고 같은 수치를 맞춰가지고 구멍을 뚫으시면은 한 판 위에 같은 위치에 같은 중앙 위치에 같은 간격으로 손잡이 구멍을 표시하시고 뚫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걸 이용하시면은 서랍이 앞판이 넓어도 좁아도 또 훨씬 더 길어져도 이 아래쪽 눈금을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정확한 손잡이 위치를 뚫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작업함으로써 작업 속도가 훨씬 빨라질 뿐더러 정확한 위치에다가 손잡이를 깔끔하게 달 수가 있습니다.